네, 6%대부터 뭐또11% 한정 기술을 지금 현재까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가장 먼저 분석하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정 기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정 기술뿐 아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다 이제 하락 으로 맞아요. 움직임을 좀 네.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적인 뉴스가 좀 나온 것은 한전기술의 설계부서 쪽에 대한 부분을 뭐 해체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섹터에 대한 좀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실은 지금 뭐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면서 그렇죠.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 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요 사실 이제 등락이 좀 사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뭐 최근에 뭐 사실 원자력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다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저는 오늘 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뭐 그렇게 뭐 걱정을 하신다거나 지금 추세가 꺾인다거나 이제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 설계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국내에는 원전 설계에 대한 기술력이 워낙에 좀 막강하기 때문에 사실 네. 원전 기술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반대 정책 다른 나라의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반대로 역행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오늘 좀 강하게 좀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대선 주자들의 앞으로 정책에도 또 영향을 좀 맞아요. 미치는데 뭐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은 이제 원전에 대한 다시 이제 재개를 할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급등락이 좀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의 움직임들은 다 이미 다 많이 아셨다시피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원전 건설에 좀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있고요. 네. 예, 2035년까지 최소 150기의 원전을 이제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는 사실 국내에 앞으로 수혜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같은 경우에도 뭐 신규 원자료에 대한 건설 재개에 대한 부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이제 SMR이라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굳이 뭐 8, 9간이라기보다요. 다시 한번 좀 급등세,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정리를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추후 좀 대응을 다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버텨야 되는 지금 때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원전 관련주가 우리나라 경우 특히나 정책방향에 따라서 희비가 그렇죠. 워낙 달라지는 이 업종 섹터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고 할 때는 사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썩게 권하기는 좀 그렇지 맞습니다.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현 정권에서는 소외를 받았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사실 누가 또 대선 대권 주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전 기술 특히나 대표주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매매 전략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우리가 진행을 뭐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목표가 자체가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좀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은 이제 손실권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시 좀 추세가 오히려 좀 조정을 오히려 좀 강하게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재진입하시는 걸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8만 원 선. 제가 손절가를 8만 원선 말씀드렸다는 건 다시 8만 원선 내려온다면 다시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추세가 좀 꺾이면서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구간이 좀 정해지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한전기술도 뭐 마찬가지고요. 다른 원전주도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좀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안정적인 섹터는 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좀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종목은 일단 두산입니다. 두산, 두산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현재 그 원전 플랜트에 대한 이미 다 레퍼런스가 다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제 중동 지역에도 이제 이미 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실질적인 이제 수주 이런 테마성으로 그렇죠. 움직이는 종목이 네, 네.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섹터의 흐름을 보시면서 종목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게 버틸 종목으로 우리가 워낙 빠진 종목을 지금 분석한 네. 시간이지만 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다른 투자처를 봤을 때 두산중공업 말씀해 주시는 거. 두산중공업과 네. 두산이 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두산이 아무래도 최근의 흐름에서는 두산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이제 원전 외에도 다른 인프라 네. 쪽 좀 매출 규모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점도 해야 되고 사실 전 세계의 그 에너지 산업 그 추세는 원전으로 다시 이제 채택하는 무드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시길 바라는 거 한전기술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두 번째 와이런 종목으로 계속해 진행하겠습니다. 네, 비덴트 네. 지금 현재 7% 지금 급락하는데 워낙 뭐 어제 너무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네. 최근에 뭐 올랐다 그러면 그냥 15% 이상 빡빡 오르는 네. 그런 상황인데 표현이 좀 그랬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비덴트 역시도 일단은 빗썸의 세대 주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가상화폐 관련 그리고 최근에는 NFT 관련주로도 이제 움직이면서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런 급등세 NFT 쪽에서의 이제 섹터 내에서의 급등세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무 좀 자연스럽다? 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이상한데 자연스러운 이런 느낌이 드는데, 비센트 오늘 이제 어제 상한가에 대한 부분을 반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NFT 관련 종목들을 다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비덴트를 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관련 종목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일단은 비덴트가 또다시 이제 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제 하겠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 인바이오젠이 300억 원 그리고 그다음에 초록뱅 컴퍼니가 이제 100억 원을 이제 네. 출자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미 이제 초록뱅 컴퍼니는요. 이제 비덴트뿐 아니고요. 위메이드라든지 그리고 빗썸코리아 그리고 롯데홈쇼핑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지분 교환을 통해서 지금 전략적인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앞으로 NFT 시장에 대한 선점,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같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도 요즘에 가장 핫한 맞아요. 종목들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기업들 간의 이런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앞으로의 행보를 좀 보시면 주가의 흐름도 좀 예측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은 NFT 시장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좀 꺾이는 모습이 있지만 이번 한 달 동안 11월 동안 가장 중심이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덴트 오늘 좀 꺾였지만 저는 지금 지금은 손실권보다는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수익권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요. 비덴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다고 다시 들어가신다거나 추매를 하신다거나 그러는 구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네. 지금은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로 다시 평단을 좀 낮추신다거나 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이 사실 좀 금요일이라 조금은 마음이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한 주가 너무 잘 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월요일날 좀 추세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일부 손절을 하시는 부분으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이제 좀 시장 예측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꺾였다가 다시 또 급등세가 보여주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해당 섹터의 종목군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투자를 네.
뭐좀 초반이라 하긴 좀 그렇고 최근까지만 해도 제도권 오기 전에는 사실은 지금 뭐다 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헤지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다가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표현대로 자연스럽게 그쪽 투자가 이제 맞습니다. 무드가 형성이 된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도 실적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비덴트뿐 아니고요.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역시 사실 엄청난 올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 현금 자금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신사업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이어질, 뭐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이어질 앞으로의 사업 확장세가 사실 저는 더 사실 주목이 되고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뭐 7% 정도의 조정 정도는 버틸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어유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뭐꽤 많이 상승분을 켰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디어유 상장한 지 지금 8거래일째 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사실 디어유 처음에 이제 상장할 땐 당연히 이제 기대감이 컸죠. 디어유는 SM의 자회사인 이제 버블이 디어유로 이제 상장을 통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근데 워낙에 사실 처음부터 관심을 모아서 사실 초반에 조금 좀 이제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좀 꺾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너무 강하게 맞아요. 나타났다. 여기에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엔터 메타버스 NFT의 시장 자체가 지금 화랑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분위기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증권가에서 상장 전부터 디어유의 가치,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SM 같은 경우가 모회사는 SM의 시총이 1조 8천억 원인데요. 지금 오늘 디어유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1조 7천억 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총이 1조 7천억까지 될수 있는 기업이냐 현 시점에서는 아직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디어유가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 바탕에는 무료화했던 그런 컨텐츠 자체가 이제 유료로 바뀌면서 자연스러운 흑자 전환이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면에서 아직은 그렇게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약간 성장성이라든지 이제 플랫폼 기업에다의 어떤 좀 점수가 좀 많이 후하게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어유 앞으로의 당연히 성장 가능성은 높게 보지만 지금 현재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일단은 급등했던 모습은 무리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조금은 상승 추세가 조금은 꺾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엔터주가 오늘 좀 약세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은 좀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목표가 자체는 사실 신규 상장주의 목표가를 잡는 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의 흐름 자체가 너무 다양해요. 정말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사실 뭐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몇 배가 오른 기업들도 있고요. 지금 뭐 공모가 사실 그래서 공모가라는 게 지금 조금은 의미가 없고요. 일단 적정 수준에 대한 주가의 적정 가치가 시장에 자연스럽게 매겨지는 상황인데 디어유는 일단은 저는 조금 보류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디어유에 대한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시점보다 조금 더 기다리셔도 좋은 가격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요.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마침 또 뉴스가 있어서요. 디어유 이달 10일 상장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10위 전환사채에 이 투자자가 뭐 20에 뭐 대박 거둘 수 있을 거로 보인다. 이런 또 뉴스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 저전사채는 우리 현재가보다는 당연히 낮게 이제 전환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디어유의 기존에 투자했었던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박을 거두겠죠. 지금 디어유가 지금 아마 공모가가 2만 6천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2만 6천 원이면 지금 거의 한뭐한 세네 배 가까운 지금 벌써 그런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시장이 조금은 좀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자연스럽게 지수를 올리면서 주도주가 가는 시장이 아니고 테마 형태의 시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DOU가 그 혜택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 DOU는 응원합니다. 네. 응원은 하지만 지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 네. 앞으로 이제 플랫폼에서의 다각화, 플랫폼에서 매출의 다각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사실 아티스트들의 이제 IP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DOU 약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네. DOU의 지금 매출액의 약 절반이 아티스트 두 개 아티스트가 절반 다 차지하고 있다고 네, 할 만큼 네. 이제 매출적인 면에서 좀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플랫폼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의 위버스가 대표적인 부분이 될 네. 것인데요. 뭐 위버스 역시도 지금 나아갈 방향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지만 방향성에서 조금 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지금 주가 수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좀 보완이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상황 조금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조금 과도하다라는 좀 부분들 좀 체크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올해 보니까 네. 또 이런 그 상장주 신규 상장주들이 네. 그래도 보면 이런 변동성 장세 안에서도 좀 힘을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점들도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어유 그 매매적인 전략은 네.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네. 정고점이 99,000원이었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이제 10만 원으로 좀 잡아드리고요. 10만 네. 원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주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저는 이제 7만 원 선 급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격이 한 7만 원 선에서 6, 7만 원 선에서 움직임이 저는 적절하다고 좀 생각을 해서 일단 네. 7만 원 선이 깨진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손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우리 염정 팀장님 바람대로 10만 원 선까지 올라가서 또 수익률에 웃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